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안녕하세요. 성우 김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버릴 핫한 소식을 들고 찾아뵙게 아벨린 목소리인가? 바로 마비노기의 새로운 이야기 G21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와. 그동안 여신의 강림이 시작됐던 G1에서부터 신의 기사단 G20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진짜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오호.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마비노기 하시는 분인가요? 챕터 6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자, G19, 20 핵심 스토리. 밤바튼 마을 북서쪽에 괴상한 것을 달고 있는 변종된 곰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시작됩니다. 아, 옛날에 다시 정리를 해주네요. 이들은 아튼 시민이를 섬기는 알반 기사단의 소속으로 밀레시안과 힘을 합쳐 소문의 근원지인 선지자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요약한 것보다 더 잘했는데? 기사, 아! 톨비 씨, 깐깐하지만 시크한 매력이 일품인 아벨린. 의욕은 넘치지만 아직은 미숙한, 그래서 더 귀여운 열정 담당 알터 씨.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데요. 톨비 씨는 처음에 너무 바른 캐릭터 같아서 질리긴 했는데 알면 알수록 통비 씨 기대고 싶고 기대고 싶은 그런 반전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G20 성역의 문 편에서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두 명의 매력적인 기사 단원들이 등장하는데요. 두 명? 두 명이 한 명이 아니야? 두 명? 굳게 잠긴 아발론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선지자들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말씀 잘하시네. 너머에 잠들어 있는 초대 단장의 시신을 사도화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톨비 씨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는 시크한, 아니죠, 귀차니즘 카즈미. 아. 그리고 기사단이지만 지켜주고 싶은 그녀 피네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의 기사단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저의 최애 캐릭터였습니다. 최애 캐릭터? 뭐죠? 아, 시작하는 거야? 기사 단원들끼리 오해를 푸는 동안 G20에서는 선지자들이 아발론 게이트로 침입하고 결국 성역의 문이 열리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G21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초대 단장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아발론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러스 좋다야. 우선 아발론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 아발론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과 5인의 기사단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건 비밀인데요. 기사단에 깜짝 신입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6인의 기사단이 되겠네요. 아발론 게이트를 통과하면 선지자들의 공격을 피해 기사 단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진짜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 선지자들의 함정으로 기사단에게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2부? 그리고 이건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몰래 G21 스토리 2부를 봤는데요. 짜잔. 오. 네. 이뻐 보인데? 이것이 바로 2부의 이야기가 펼쳐질 장소입니다. 오호. 오, 허공에 떠 있는 섬이라니 멋지지 않나요? 허공에 떠 있는 섬이라고요? 부족하시다고요? 여러분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빨리 지나가니까 눈 크게 뜨세요. 보셨나요? 끝났어. 어? 빨리 지나가니까 눈 크게 뜨세요. 야, 야, 찻. 용 나오고요, 물개용, 핫! 날개 나오고요, 샷! 샷! 아, 가발 나오는 것 같고요, 샷! 팟! 챗! 아, 오케이. 아발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포일러 강퇴? 성우 강퇴? 마비노기에서 만나요. 안녕! 새 의상 키트. 하이하이. 자, 봤고요. 어, 여기 뭔가 많이 있네. 내가 봤고. 봤고 밀레시안. 공식 일러스트 와우 봤고요. 오케이 봤어. 오케이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자, 이제 한번 퀘스트 다시 아 나가 퇴장 아르타니스 가고 갔다고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제님 강퇴해서 인게임에 성우가 없었네. 스포일러 할 때 강퇴요! 어? 다황태 다. 아직도 퀘스트가 안 하나요? 이거 너무 현실 게임 아닙니까 이건데? 이러면? 이러면 너무 너무 현실 게임 아닙니까 이거는 좀? 이럴 수가. 수리하고 있어야지. 어우 수리비 너무 비싸요. 완벽 수리? 100% 수리? 어 비싸. 수리 너무 비싸. 오케이. 어 마리안이 어서와요. 어 네 100만원 100만원 준비해주세요. 100만원 근데 오늘로는 안될거나. 아 무슨 업데이트가 3개월 걸리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 아 업데이트 너무 많이 걸려. 일단 보자고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 정말 싫지만 퍼거스한테도 수리를 받으러 가긴 해야 돼요. 퍼거스는 아닙니다. 퍼거스. 퍼거스는 저 감독님이잖아. 딸바는 준비되셨나요? 아 기다려보세요. 일단 보자고요. 어? 기다려보셈. 어? 봐야 합니다. 실내에서 오토바이를 타다니. 여기는 게임 세계야. 게임 세계. 우리 아 그렇게 따지면 판타지가 있으면 안되지. 이거 판타지 자체가 문제인데. 허잇. 완벽수리. 오 웬일이야 퍼거스. 아 진짜 이게 아발론 넘어가고 싶긴 아발론 게이트 넘어가고 싶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그 저 뭐 안 나와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저희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왔다. 왔어. 자 아발론 게이트에서 아발론과 대화한다. 오케이. 가자. 아이 진짜. 가자. 갑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었어요. 잠시 아발론 게이트로 와주시겠어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초대 단장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게 맞는 것 같다. 초대 단장, 과거 단장님. 그 말은 지금 단장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단장이 로젠 나와 대화하기를 원했으며 과거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나랑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자, 아직 확인. 야, 그럼 뭐야? 니네 조사한 게 뭐니? 니네 그럼 지금 조사한 게 이게 이걸 지금 조사 결과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걸 지금 조사 결과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장난해? 일 똑바로 안 해? 자. 톨비씨 가, 어우 간만에 또 톨비씨 가네요. 어? 자 괜찮으신가요? 역시 그래 이렇게 좀 걱정을 먼저 하란 말이야. 어? 자 뭐라고 하, 자 괜찮아. 자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 아우 좋아요. 톨비씨 또 이렇게 또 어? 어허 옛날의 인물과 대화하다니. 어 자 죄송하다 말을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도 조언 관리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 아 지금 아벨린 지금 후임이야? 야 네 밑으로 아 이제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해라. 지금 어? 똑바로 안 해? 자 자 게시 증표야. 그래 초대는 특별한 이어짐이 있었다. 아튼 시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단장의 물건. 자, 교감. 오케이. 이 물건을 맡기고 싶다. 맡기고 있다가 단장님께 아발론에 대해서 물어봐달라. 자, 다시 왔네요. 이건 뭐야? 뒤에 뭐 있어? 긴장감이 묻어난다. 감지를 부탁합니다. 오, 드디어! 야, 2년 반 만에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야? 가보죠. 조장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기차를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 있어주십시오. 자, 물건에 집중이면 이 와중에 물건 집중 보소. 이 와중에 물건 집중 보소 들어갑니다. 일단 장비 아니 이거 이제 일단 무기 끼고 자 들어갑니다. 톨비치 내담 잡소. 자, 아우 화면 어두워. 성우 톤으로 읽어달라고요? 아, 또 역캔데. 그래.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몸이 된 듯한 느낌이. 아, 성우 아니에요. 이게 읽는 거지 이건. 점점점. 천천히 눈을 뜨자 자신은 여전히 아벨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같은 겪어본 적 있는 이질감이 든다. 아무래도 성공한 것 같군. 일단 고맙네. 상대방은 잠시 마르는 것 같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 나의 신호를 받아주어 고맙네. 아무래도 로젠 파이크, 당신이 반응해주어야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군. 그리고 집중 뚫고 아벨린 다가 폭소리된다. 로젠 파이크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혹시 지금 교감이 다시 일어나는 거냐. 자, 그렇군. 미래의 기사단원인가? 아르후안조의 조자인 것 같다. 카즈인도 왔다. 피네도 왔다. 야, 간만에 왔네. 자, 교감 중이신가요? 자, 선지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운이 멀어지고 있다. 아발론의 침입자가 생긴 건가? 그렇습니다. 이게 신을 따르는 혼란한 계속되는 가만인가? 그렇군. 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게이트를 봉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었나. 게시의 증표 없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거 있는 것 같구나. 게시의 증표? 에일레르와 헤루인의 조장 성우톤으로 해달라고요? 어허, 이거 참 성우톤으로 하려면 내가 이걸 꺼야 돼. 그럼 잠깐 끌까요? 진지하게 끄고 해야 돼. 아, 그냥 키고 할게. 저들은 아마 에일레르와 헤루인의 조장 로젠 파이크. 난 당신이 어떤 자인지 모른다. 하지만 난 당신 앞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후손임을 느낄 수 있다. 믿음의 힘과 아튼 시민이께서 내려주신 힘, 그것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게이시의 증표와 성물이 없어도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애초에 봉인은 외부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먼 미래 언젠가 기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를 위해 남겨진 방법이 있다. 아, 그냥 할게요. 하나하나니까 너무 길다. 어허, 처형능력을 갖추었겠지. 게이트의 문은 매우 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신성력이 모이면 반응하게 되어있다. 조장급의 기사들이 힘을 모아 신성력을 발휘하면은 문이 잠시나마 열릴 것이다. 자,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다면 내부의 봉인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침입자를 찾는데 문제가 없다. 자, 말을 전해주고요. 게이트의 처형의 힘을 사용하라고요? 자, 봉인이 1중, 2중인가 보네요. 자, 빠르게 시도해보자. 자, 가자. 나도 하라고요? 저기요? 저도 해요? 저도 처형해야 돼요? 저치먼트? 톨비씨 어디 갔어요, 또? 톨비씨 어디 갔어, 또 얘? 아, 저지먼트 3랭크인데 아직. 자, 들어갑니다 일단. 저지먼트 블레이드를 준비하자. 오, 영화 같아. 그냥 하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지먼트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저지먼트 흘렸네요. 감성 저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난 오늘도 저지먼트를 흘린다. 아, 또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참 미안하게 됐구만,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지먼트를 흘리는 로젠 파이크입니다. 내 차례. 됐어. 뭐지? 열리나요?
열리냐?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이거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열리는 그래픽 없어? 열리는 그래픽? 저기요? 열리는 그래픽 없나요? 뭐야? 아 나가라고? 세상에 갑시다. 아 열리는 모션 없어요? 아 저 열린 거야 이거? 문이 열렸어요. 어서 추격해야 해요. 바로 가보도록 하지. 어허. 조장이 3명이나 부재하게 돼. 어우 후속일까지. 야오. 인어 줄이는 거 위험하다. 조장급 중 한 명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피네가 여기 남는 건가? 로젠파이크 정전 무슨 일이 생겨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크으, 내 인지도. 어? 아벨린과 내가 들어가고 로젠파이크 함께. 그렇다 가자. 선택지가 없네요. 비상사태. 자 추적인원과 대기인원 카즈미의 판단이 옳다. 아벨린과 저 로젠파이크니. 아따 카즈미 대신에 큰 이유는 없다. 어? 조장 없이 움직. 오케이. 자 단원들이 모이는 걸 기대하자. 이제 유사시 대응하도록. 자 들어가겠습니다. 야, 그 저 제네레이션 1에서도 저승 갈 때 문 열리는 모션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한번 나가자. 드디어 아발론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발론 경계지. 오! 여기에도 이미 깜짝이야. 아이 되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저들이 나타나서 되게 놀랬네 이것도. 어? 야 여기 정말 봉인당한 데 맞니? 이거 어린애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디? 여기 저기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 거 봐. 저 여기 봉인된 데 맞아요 저기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신의 기사단. 아 이거 하고. 아 루니안이 어서오세요. 자 새로운 노래가 또 나왔네요. 자 뭐 퀘스트 온 동안에 잠깐 둘러볼까요? 여기가 아발론 게이트고 옆에 문 게이트가 있고요. 여긴 또 어디냐? 변이된 늑대가 여기서 나오네요. 넌 또 뭐 이네스 넌 또 누구니? 새로운 조언인가? 자 로젠파이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넌 누구니?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어? 이네스. 자 고대 몬스터가 나타난 지역들 버려진 야영지를 정찰하고. 어허 뭐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아 정찰하고. 자 여기 일단 찍고요. 문개 찍고요. 문개. 자 드디어 되게 오랜만에 문개 찍었다.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문게이트 찍는 거. 아 진짜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얼마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이거 문게이트 찍는 것도 얼마만이야 이거. 이 감각 드디어 마비노기가 좀 정말 간만에 재밌어진 느낌이에요 또. 자 잡을까요 한번 좀? 어 몸빵 좀 쎄. 오 좀 쎄. 뭐 안 넘어가? 뭐야? 어? 아 얘 넘어가지가 않네. 땅원이 안 되네. 다운이 되질 않네요. 경험치 몇이니? 경험치 0이네요. 자, 곰도 있고요. 와우. 기사단 묘지네요, 여기가. 자, 은하님 어서 오세요. 어우, 이제 퀘스트 왔고요. 얘가 방금 이제 그저 예고패에서 나왔던 데죠. 여기가 기사단장님 묘 아니야, 여기 근데? 검 커다란 거 있는데? 어허. 되게 비통한 모습의 그 석상이 있고요. 기사단 묘지면 기사단원들 여기에 묻히는 건가? 좀비들 돌아다니는데요? 야, 관리 똑바로 아냐? 자,
다시 미지를 접근. 다시 자 넘어 이동했고요. 오케이. 자 무덤 나오고. 어 문 닫혔어. 진짜 닫혔어. 아발로. 성지 아발론이군요. 자, 그리 멀리 이동하는 것 같지 않다. 자, 오랜만에 또 선지자들이랑 싸우게 되겠네요. 망루 비슷한 구조물. 자, 선지자들 저기 머무는 것 같다. 자, 싸울 준비 할까요, 우리? 자식들아, 선지자들아, 니들이 2년 반 동안 여기 갇혀있는 동안, 어? 난 임마, 어? 정령 완드 맞췄어, 임마들아, 어? 이 녀석들이 지금. 자, 망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망루야? 이게 끝이야? 쟤 뭐가 있어? 이건 뭐지? 웬 수정 같은 게 있지? 특이한 광물이다. 만져보았다. 뭐지 이게? 어? 옛날 이야기인가? 충성! 충성! 보고! 어, 수박나무님 어서오세요. 자, 볼까요? 어, 얘 선지자. 야, 간만이다, 야, 니네! 얼마만이냐? 그동안 잘 지냈니 얘들아? 자, 어 이게 뭔가 기억을 담는 듯한 광물 같은데 느낌이? 뭔가 기억을 담아놓는 그런 것 같고요. 자, 어허, 어떤 특별한 힘이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사이코메트리? 그 느낌 아니야? 아 간만에 마빈형이 너무 재밌어져. 아 간만에 마빈형이 재밌어져. 간만에. 아이고 간만에 재밌어지는 거야 마빈형이 드디어 이제. 어? 아이고 드디어. 이 역시 마빈형이 메인스트림밖에 없어 역시. 아 이 간만에 재밌어지네 드디어. 아 드디어 이 또 신났어 드디어. 아이고야 즐거워. 그래. 이래야지. 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거를. 자, 또 기다려야 되나 또? 등급하고 생명력이 높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둘러볼까요? 내일 오전에 마저 다 깨야지. 망겜에서 갓겜으로. 어? 아, 더 넘어 또 있네. 아, 드디어 뭔가 좀 재밌어진다. 아, 제발. 날 수 있을까 여기? 공방에? 날 수는 없네요. 할로윈 이벤트 보고 빡친 재. 그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잠깐만 얘 곰도 설마 따면 되나? 따면 안 되네? 와우. 오 좀 센데. 오 나의 파이어볼트 5 차지를 버티다니. 강한 녀석이구먼. 경험치는 5000 정도 주네요. 자,